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9월 첫 거래일인데요.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예,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장 시황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9월달은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 그러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예,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저류의 매수 기회 또는 인내하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가 지금 뭐 거침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4분의 3 되돌림을 줬는데 오늘은 뭐 그 바로 정고점까지 막 이렇게 목적까지 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수가 좀 누른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 이 V자 커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큰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핵심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뭐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G 폴드 3, 플립 3. 그것이 아주 핫하죠. 그래서 부품주가 먼저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될 텐데 부품주가 먼저 움직인다. 이게 바로 종목 장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이것이 뭐 추격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 한 꼭지하고 또 한 꼭지는 신규 상장주예요. 오늘 일제인 하이솔루스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따상을 갔잖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역시 바이오에서 바이오네 같은 경우 우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황미기가 포착한 여기서 128%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하여튼 9월 달은 좀 종목,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세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잘 간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8월 25일에 제시해 주신 플래티어. 제시해 주신 이후로 시원한 움직임은 사실 나오지 않아주고 있어서 당시에 설정했던 목표가 4만 원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8월 30일에 주신 바이젠셀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대로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지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두 종목 다 이제 신규 상장주 아까 상장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와 관련해서 플래티어도 한국의 소피파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봉 다섯 개 다음에 오늘 또 황미기가 포착한 거예요. 참고로 오늘 황미기가 포착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HLB가 15% 1, 2차 목표가 도달했고 바이젠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1차 목표가 6% 가까이 올랐죠. 한일 바이오파마도 5% 올라서 1차 목표가 시초가 대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래티하고 HK이노엔 이 두 종목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제 플래티어가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적극 관심을 주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를 좀 정정한다면 좀 나눠서 갈게요. 왜? 좀 내렸기 때문에 1차 3만 5천 원, 좀 롱텀으로 길게 보는 4만 원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뭐 6만 원 근처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음선 3개 주고 오늘 또 포착이 돼 있어요. 여전히 적극 관심을 두시면서. 저는 이 종목은 지난번 6만 5천 원 목표가 드렸잖아요. 여기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 관심을 두시죠. 네, 플래티어, 바이젠셀 모두 관심 두시면서 플래티어는 1차 목표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3만 5천 원, 바이젠셀은 6만 5천 원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황매끼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매끼매끼 황매끼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HK이노엔입니다. 컨디션, 헛개수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사실 이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따끈따끈한 종목이긴 한데 지난달에도 한 차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0.17% 소폭의 상승인데 자세한 투자 매력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좀 이렇게 초기 빠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제가 시장 흐름하고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HK 인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 둘째는 바이오 관련. 그렇죠? 아까 이제 바이오니아가 우리 황미띠와 포착해서 120%가 넘게 상승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HK 인후에는 한국 풀맛 자회사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컨디션, 헛개수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수액제가 이제 그 JW 생명과학 다음에 2등인데 엊그제 그 보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1위를 그 탈환하겠다, 1위를 점령하겠다 해가지고 오송에다가 예, 캐파 두 배나 늘리는 예, 그런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네요. 또 K캡이라든가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헛개수 컨디션은 뭐 전체 매출에 조금밖에 차지 않아요. 원료 의약품이 13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과거에 CJ제일제당에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한 6천억 가까이 됐고 영업이익도 870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바이오 회사들이 크게 실적이 좋은 게 흔치 않죠. 좀 거기에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5점, 이게 한 7만 9천 대비 지금 한 20% 이상 내린 그 가격대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짐하는,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5일, 10일이 뭉쳐져 있는데 여기서 조만간 상승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셔도 음선 3개잖아요. 황대끼는 음선에서 공략하면 양성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6천 원, 뭐, 이 정도 저희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펀드멘탈로 봐도 6만 6천 원 충분하다. 그 다음에 손절은 예, 5만 원 하여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가격 전략 잘 생기셔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